여러분들 저 잠시만요. 저 이거 밥 좀. 그나 아 어디 보자. 아 뭐예요? 예. 홍계님. 예. 탈취해 좀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저 지금 형 때문에 전화 받으려다 지금 모든 걸 다 쏟았습니다. 에헤헤. 왜요? 왜? 엉청한 녀석. 아, 나 밥 먹고 왜요? 밥 먹고 오게 진행 왕좀 펼쳐주세요. 뭔 소리세요? 형 밥 먹고 밥을 들고 온다. 이 밥을 말입니다. 들고 오는 동안 방송 네. 진행해 달라.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낮고 조용하냐면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어제 잉여맨님 집에 24시간 그 밤새는 거 도와주러 왔다가 오늘 몸살이 났거든요.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재채기하고 오슬오슬 해가지고 지금도 제 파트 끝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전기장판 켜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하지만 저는 프로페셔널한 방송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걸 방송에서 티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도 지를 수 있습니다. 도전! 할 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 잉여맨님이 불러주시면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밥을 가지러 간이 짧은 시간에도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을 하며 남이 보면 아, 저 새끼 말 존나 많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프로 방송인은 절대 입을 쉬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없어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매님 까달라고요? 아, 저 새끼 진짜 까야 돼요. 진짜 까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 아, 저분 24시간 할때 제가 5시 반에 첫 차가 오는 걸 타고 갔어요. 근데 진짜 내가 어제가 제일 처량했던 날인 거 알아요? 인생에서? 그리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 진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잉여맨님은 그 날씨에 우산 하나 챙겨주지 않아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그 진짜 굵은 빗줄기를 다 맞았습니다, 제가. 내가 그러면서 비 맞으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내가 ᄉ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ᄉ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좀 쉬엄쉬엄 할까. 쉬엄쉬엄 할까 했는데, 그럼 안될 시기잖아요, 지금. 저희가 쉬엄쉬엄 하면은, 랭킹이 더 떨어집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 몸이 아픈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야? 왜요? 왜요?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주원이, 이주원, 이주원, 나 이주원, 들려요? 오, 야, 왜 그래, 씨발, 왜 그래? 야, 아니, 무슨 여자 소리 들려? 무슨 소리야? 여자가 불경이는데? 와! 야, 씨발, 저 나가서 하지마, 개새끼! 하지마! 야, 나 마이크 꺼볼게, 내가 마이크 끌게, 마이크 끌게, 하나, 둘, 셋. 그래도 들렸어? 그래도 들렸어요? 들렸어요? 마크 소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일단 저는 잉여맨님 할 때, 아,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게, 홍게 말고 없냐. 다른 멤버들도 보고 싶다.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시는데, 원래 제가, 저도 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고 싶은 날이 있지만, 언제나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저는 전화를 받고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맨날 하는 거, 아, 진짜 왜 그래, 얘들아. 아, 진짜. 제가 그럼 무섭지 않게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너와 나 꿈을 나눌 이 순간. Shining star, oi baby, it's you baby, baby, 나를 붙잡아줘. I want you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제 안 무섭죠?
이제 꺼졌죠? 더블링이 된다고요? 이제 꺼졌죠? 됐죠, 이제. 제가 22살 먹고 님들 무섭지 말라고 이렇게 재롱잔치도 합니다. 저한테는 안 들려요. 아, 홍계님 사랑해요. 저런 말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제가 그렇게 쉬지 않고 했는데도 뭐 탈출맵을 할때 저를 불러달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원동력이 되고 더 재밌는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